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제 동형모의고사 세 번째, 첫 번째 모의고사의 세 번째 영상이고요. 27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죠. 자, 27번입니다. 등계 추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가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등기라고 있으면 세 가지가 추정이 됩니다.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고요. 물론 전 권리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근데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또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2번, 허무인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이므로 그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 추정은 깨어진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추정이 깨지나면 반증이 있으면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추정이 깨지므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추정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했어요. 반증이 있는 거죠. 추정이 깨졌습니다. 따라서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같은 질문도 참 잘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안된 겁니다. 말소가 불법한 거죠. 따라서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지로 추정된다. 맞는지 왜요? 원인 없이 말소됐다면 결과적으로는 말소가 무효고 말소가 안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 추정이 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거든요. 5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에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신축자가 따로 있었어요. 추정이 깨짐으로 그 등기의 권리 추정은 깨어진다. 맞는 질문이죠. 요 등기 추정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면 좀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인데, 요 27번 문제 하나 정도는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28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그러면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는 뭐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어요. 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세 번째 이루어진 거죠.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일단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므로 1번 갑이 병에 의한 처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요 가등기는 일반적으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고요. 그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하거든요. 특히 조심할 것은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채권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므로 본등기 청구권은 을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가등기는 순위가 보존됩니다. 따라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후순위 관리인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따라서 을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3번,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을 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물권을 취득한 시점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죠. 따라서 4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X가 되고요. 5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부예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이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병의 등기가 무효든 유효든 을은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29번입니다. 자, 점유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 중요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쳤어요. 자, 그러면 요 제3자가 도급인에게 물건을 준 거고 도급인으로부터 수급인이 넘겨받아서 물건에 대해서 뭐죠? 수리한 거죠. 그러면 요 수급인은 누구한테 비용 상환을 청구합니까? 도급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고요. 도급이면 도급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수급인은 그 비용 상환을 도급인에게 청구하는 것이지 소유자에게 청구할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점유자는 비용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악의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부의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멸실 또는 훼손했어요. 그러면 선의이고 거기다가 자주 점유인 경우만 현전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므로 악의 점유자는 자주 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5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나무 뿌리가 넘으면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어요. 1번은 맞죠. 나무 가지가 넘어오면 제거를 요구한 후에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제거할 수가 있고요.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지여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지가 부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선한 경우 그 통로 개선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 거죠.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을 기해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했어요. 자,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다는 얘기고요.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물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경계 설치된 담 상린자의 공유예요. 분할할 수가 없는 거죠. 분할해봤자 뭔 의미겠어요. 따라서 상린자, 서로 인접한 자라는 뜻입니다. 상린자는 공유물을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입니다. 일단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돼요. 자, 위반했습니다.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은근히 잘 나누는 부분입니다.
31번이죠. 점유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취득시효 완성 후에요. 그러면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런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격려 전에 그 부동산에 제3자에게 명의 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 완성을 이루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건 뭐죠? X입니다. 자,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현행법상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됐다면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도 무효고요. 따라서 점유자는 원래 소유자를 대위해서 명의수탁자에게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가 있겠죠. X네요. 2번.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시효 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죠. 자, 원래 점유개시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개시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소유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갑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자 토지가 미등기네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다면 당연히 요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에요. 자, 국유재산 중에서는 일반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시효취득을 완성했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에요.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데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매수를 제의했어요. 이렇게 단순히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취득시효 이익에 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옳은 질문은 2번이죠. 조금 약간 질문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내 것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2번입니다. 공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3자가 공유물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보전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1번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2번은 맞네요. 3번 공유물 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로 되어야 하므로 원고를 제외한 모든 공유자가 피고로 된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4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포기입니다. 자,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공유지분의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공유지분 포기했다는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 법률행위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5번,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어요. 자, 공유 토지를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요 타인 명의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공유자 중 1인 그 매도한 사람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면 이 이전 등기는 이 사람의 지분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3분의 1을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그 경험을 전부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3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임대할 수가 있으니까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합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지상권자 치료 지급입니다. 자, 2년분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째야 돼요. 전 토지 소유자와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토지 소유권 양도의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면은 X고요. 답은 3번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토지 양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연체 기간이 2년지어야 한다. 답은 3번이죠. 4번.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상에 저당권자 앞으로 저당 토지 담보가치 저감, 하락을 막기 위해 지상권도 설정했어요. 이런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요. 현재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갚으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지상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구준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에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인데 제외되는 것을 기억하자 그랬죠.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인정되지 않아요. 두 번째, 원인행위 치료,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아요.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않아요. 인정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취소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4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로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죠. 다음 설명은 틀린 겁니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다면 위험 부담 문제고 채무자인 을,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따라서 이행한 곳이 있다면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이행한 곳이 있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 매수인의 가실이죠. 채권자의 고의 가실입니다. 이때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을의 과실이죠. 채무자의 과실로, 그러면 채무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 되기 때문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갑의 수령지체 중입니다. 자,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매수인인 채권자인 갑이 부담하기 때문에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요. 자,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될 부분이 될까 높고요. 아마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이 34번 수업 들으면서 뭔 소린가 싶을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서 이 34번 문제가 위험 부담에 관한 모든 부분을 담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잘 모르겠으면 수업 내용이나 교재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35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제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맞아요. 자, 해제를 하게 되면요, 원상회복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처했다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반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으니까 해제권이 소멸되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계약법의 규정은요,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된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도 임의 규정이고 따라서 특약으로 그 적용을 폐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4번 계약에서 위약 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법정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정 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 불이익을 이유로 여전히 해지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5번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에 반하는 고하는 소를 제기했고요. 함으로써 계약 해제권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이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거고요. 이미 해제가 된 겁니다. 해제가 된 것이니까 결국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제됐으니까. 수급해서 무효가 됐어요. 따라서 그 소를 취하더라도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취하고 본래 매매계약 이행에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X죠. 다시 말하면 해제는 해제권 행사는 일방적으로 행사. 해제권은 뭐죠? 형성권인 거죠. 따라서 해제권 행사는 순간 계약은 이미 소급해서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 소송을 취한다 하더라도 해제된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네요. 36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증가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우리가 이 담보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는 경매에 있어 담보 책임은 첫째 기억할 것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갑의 채권자 병이 갑 소유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어요. 잘 생각해보면 저 물건의 흠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뭐의 경우에는요? 경매의 경우에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채권자 병이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물건을 경납받은 경우는 그 물건에 흠결이 있는 이유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37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일단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청구하고요. 물론 부속물 매수도 임대차 종료시에 청구하죠. 따라서 1번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시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필요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비용 지출시 청구하죠. 그 다음 조심할 것은 만약에 구성 부분이 됐어요. 부합이 되면 그때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고 필요비 상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나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3번도 X가 돼요.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 뭐가 있습니까? 숙박계약이죠. 숙박계약의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X죠. 5번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목적물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되므로 5번도 X입니다. 1년이 아니라 뭐죠? 6개월이죠. 38번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예, 5번이 답인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철거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죠. 왜요? 완성이 됐으니까요. 39번입니다. 위임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보시면 자 비용은 선불, 그죠? 그 다음에 보수는 후불인데 위임 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은 수임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사용하고 난 후에 지급한다는 의미니까 1번은 X죠. 비용은 선불입니다. 40번입니다.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1번 보시면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이 아니겠죠. 2번 공작물 점유자에게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나요? X입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채무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2번이 X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동형모의고사 1회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법은요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3회 걸친 동형모의고사 120문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쪽집게 강의 나올 만한 부분을 골라서 정리해드린 거라 생각하시고요. 확실하고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